이어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강연은 선정규 선생님께서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선정규 선생님께서 강강의 시어 초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연은 홍지 소장님께서 선생님께서 난세강용 도조 삼국지라는 제목으로 재미난 강연을 두 분의 재미난 강연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 강연을 맡아주신 선정규 교수님의 양념을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선정규 선생님께서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평생 중국 신화, 문학, 그리고 문학 컨텐츠에 대해서 연구해 오셨습니다. 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부총장이시고 또 문학 컨텐츠 예술학회 회장이십니다. 이소 장강의 시온 중국문학사, 장강을 떠도는 영원 구론평전을 지으신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큰 박수로 강연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후학들의 아주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퇴임 후 처음으로 모교에서 이렇게 대중 강연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 최용철 교수를 비롯해서 또 이 한문학의 대가이신 김원정 교수도 자리하고 계셔서 제가 과연 어떤 말로 오늘의 강연을 소위 뭐랄까 유익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바가 큽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저 소장께서 홍윤기 선생님께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역사적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선조들은 세계의 전부를 중국으로부터 인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또 오늘날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향후 앞으로 남북한 평화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중국의 어떤 입장 또는 위치, 이게 대단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어떤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양이라기보다는 필수 중에 하나가 되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을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속칭 과거가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이 없는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와 같이 중국 문화 중에서 전통 문화 중에서 가장 정수라고 하는 소위 중국의 시를 통해서 중국의 전통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사유방식을 이해하는 것 또한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소위 중국 시인의 아버지라고 하는 불은 그리고 그의 작품 초사 이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순서는 대략 목차에서 보시다시피 중국 고전시가의 이해의 의의, 왜 고전시가가 중국 문화에 있어서 이토록 중요한가, 그런 다음에 중국 남방문학의 대표 초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특성은 무엇이고 또 그러한 초사가 어떻게 해서 유래됐고 어떤 작품들이 있고 또 그 초사의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 시인이라고 하는 구론의 일생과 그 시대를 총괄해봄으로써 구론의 작품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모든 작품을 감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구론의 대표적인 작품 이소의 일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보고자 합니다. 중국은요. 특히 전통 중국은 속칭 시의 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의 발견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원래 원제는 생활의 예술입니다만은 생활의 예술로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았던 린위탕, 이모당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모당은요. 중국의 지식인에게 있어 시는 종교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시는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지식인들에게 있어서는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 시는 단순히 문학으로서의 시를 넘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개인의 감정과 정서를 나름대로 표출해내는 그러한 문학적 어떤 장르로서의 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중국에 있어서 전통 중국에 있어서 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정치의 도구요, 또 정치의 득실을 따지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다음에 또 강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문학의 시원을 보통 시경에서 찾습니다. 시경 305편에서 중국 문학의 어떤 그러한 중국 문학의 소위 시원을 찾는데 이 시경이 305편의 시경이 만들어진 계기는 단순히 시를 감상하고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황하 유역에 흩어져 살던 백성들이 삶의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희노애락을 소위 표출해내는 노래를 모아서 그 가락과 가사를 들음으로써, 선자가 들음으로써 자신의 정치의 득실, 어떤 정치가 잘못됐고 어떤 정치가 잘됐는가를 따지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시경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모았던 겁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춘추시대에는 이 시경은 단순히 시가 모음집이 아니라 외교, 많은 제국들이 서로 교섭하고 또 분쟁의 과정 속에서 서로 외교 무대에서 활약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뜻 아니면 내심 이러한 것들을 모두 시경의 시를 인용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논어에서 시경 300편을 비록 많이 외운다 할지라도 홀로 애교 무대에 나아가서 스스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애교 고습에 그것을 활용할 수 없다면 많이 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시경은 하나의 애교의 수단이야 도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당대에는 과거 제도가 완비되어서 과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만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모집하는데 이 과거 시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진사과 배슬길에 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거 시험의 관문인 진사과의 시험 과목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책문이라고 해서 시사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이라고 해서 유과의 경전들을 외우고 암송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모두 그 답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락을 결정할 수 없었다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 전문용어로 부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시가 바로 뭐냐면 시를 짓고 쓰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당시 사대부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시를 짓고 그것을 즐기는 것은 단순한 문학적 행위가 아니라 출사, 배슬에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관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당시에 그 많은 5만 여이 넘는 시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고 여염집에서 소위 지식인들의 길이까지 모두 시를 생활화해서 즐겼던 겁니다. 오늘날 현대 중국의 위정자, 정치 지도자들이 기자들과 소위 인터뷰를 할 때나 외국 어떤 사절들과 소위 서로 토론을 할 때 아주 일상적으로 고전 시가를 인용해서 자신의 숨은 내면의 뜻을 표출하거나 전달합니다. 사실 기자 생활하면서 중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전시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중국 위정자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경으로부터 이어져오는 오랜 전통이 축적되어서 오늘날 현대 위정자들도 그러한 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또는 소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은 시경과 초사라고 하는 두 발원지 두 시원에서 비롯돼서 마침내 당대의 당시로 승화되어서
중국 문화의 정수로 자리매김됩니다. 만약 시경과 초사가 없었다면 중국 문화의 정수 중의 정수, 결정 중의 결정이라고 하는 중국 당시의 세계는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경과 초사를 이해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중국 문화의 시원을 이해하는 것이요, 아니면 중국 문화의 근원을 탐색하는 그런 작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초사를 통해서 소위 시경은 이제 다른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초사를 통해서 오늘 중국 문화의 시원 중에 한 측면인 어떻게 생겼는가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중국 남방 문학의 대표 초사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사 그러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초나라 말이라는 뜻입니다. 왜 초사라고 그러냐?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초사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경보다 200년 후에 중국의 장강유역에서 발생한 새로운 시의 형식 체제, 시체로서의 초사,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등장한 시체를 사용해서 저작한 작품으로서의 초사, 그리고 그러한 작품을 한 대 모아놓은 책 이름으로서의 초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세 가지 의미를. 그런데 일반적으로 초사 그러면 소위 작품으로서의 초사를 흔히 읽었습니다. 근데 왜 초사라고 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4천년 가까운 중국 문학사 장르 중에서 하나의 제후국의 명칭을 붙여서 중국 문학의 장르를 명칭하는 것은 유일하게 초사밖에 없습니다. 한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만, 그거는 장르 이름이 아니로 한대의 부라는 의미를 줄여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것입니다. 바로 초사에 등장하는 모든 지명과 산물이 초나라 고유의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초나라 언어, 초나라 음악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초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초나라의 향토 지방문학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향토, 초나라의 문학을 향토문학이라고 하느냐? 중국의 문화의 발원은 저희 오늘날 하남성, 조금 이따 지도가 있겠습니다만 하남성, 섬서성, 산서성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우리가 흔히 중원이라고 불리는 소위 북방 지역이 근원입니다. 그리고 초나라는 그러한 중원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대의 중국은 지리적으로의 남북의 차이, 언어적으로의 각 지역에 따른 차이가 심각했습니다. 오늘날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날은 모두 표준어를 구사합니다만은 오늘날도 베이징에서만 나서 베이징 토어만 구사하는 사람과 상하이에 나서 상하이 토어만 구사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면 언어 소통하기가 조금 어렵을 정도로 방언이 특색화되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는 게 중국입니다. 워낙 넓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중국 문화는 남과 북, 장강을 중심으로 하는 남쪽,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황하를 중심으로 하는 북쪽이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초사에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요. 세계 문명의 문명사를 이끌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리스가 있고 등등 많습니다. 그러나 3000년, 4000년의 고대의 문화가 오늘날까지도 고스란히 이어져 온 것은, 그리고 영속되어 온 것은 오로지 중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에 가보셨겠습니다만 고대 서양 문화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는 고대의 그리스와 현대의 그리스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국 문화는 그 영속성으로 인해서 과거의 중국과 현대의 중국이 서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자. 몇산자는 과거에도 몇산이었고 오늘도 몇산입니다. 사람인, 과거에도 사람인자로 형태로 썼고 사람이라고 지칭했고 그리고 오늘날 의미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현대 중국인들이 3000년 전 시경을 물론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문화의 영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영속되었느냐. 남북 문화가 현저한 차이가 있었고 그 남북 문화가 서로 교류하고 경쟁하고 서로 각축을 벌리면서 수천 년을 이어져 왔기 때문에 생명력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체적으로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도 외국 문화의 충돌이 없어도 중국은 중국 내에서 자생적인 자국의 문화를 일구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국의 남과 북은 북과 남은 문화적으로, 학술적으로, 언어적으로, 인정적으로 모두 풍속적으로 모두 다릅니다. 시경은요. 시경은 서주 초기, 그러니까 춘추 중엽이라고 흔히 소위 서주 초기부터 춘추 중엽까지, 그러니까 BC 11세기부터 대략 BC 6세기 약 5,600년 동안에 황하 유역 주변에서 거주하던 민간인들이 부르던 노래를,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죠? 행인이라는 배슬이 춘추, 봄과 가을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집해서 그것을 하나의 시가로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경 305편에는 모두 삶의 흔적, 삶의 희노애락이 여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시경은 중국 북방 문화의 대표이자 현실주의 시가의 대표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초사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초나라라고 하는 지방 향토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소위 개인의 감정, 물론 시경보다 약 200년 후입니다. 4세기 경이니까요. 개인의 감정을 기본으로 해서 격정적인 분노와 해안, 시경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대로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소재들이 고대의 신화와 전설, 역사 그리고 그 서술의 반응식이 초현실의 세계를과 현실의 세계를 왔다 갔다 주유하는 과정을 읊어낸 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사를 가리켜서 중국 남방 문학의 대표이자 중국 낭만주의 문학의 효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초사의 유래와 작품이 어떤 거냐.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사의 유래는 구런이라고는 천재 시인의 존재가 가장 지대합니다. 시경 이후 200년 약 BC 4세기 전후에서 출연한 시체입니다만은 그러나 구런의 절대적인 어떤 천재성에 의해서 지어진 시들이지만 그 배경에는 어쩔 수 없이 북방 중원 문화의 영향. 왜? 문화는 삼투압적인 작용을 합니다. 우수 문화가 언제나 열등의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는 중원 문화가 선진 문화고 초나라의 문화가 낙후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원의 우수한 문화가 그중에 시경도 있고 제자 산문 등이 있었겠죠. 이러한 것들이 초나라에 전승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남방 톡창 문화의 개선. 초나라는요, 많은 문헌에서 이야기하듯이 가장 중요한 종교적 행위가 샤머니즘 무속이었습니다.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의 제사도 있고 개인의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는 고대의 제사에는 반드시 가무와 음악과 가사가 따라 있었습니다. 제사가 성행하면 성행할수록 시가 많이 지어졌고 음악이 많이 창작되었던 겁니다. 이게 초사를 만들어낸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상하와 장강 유역은 오늘날 중국을 유행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장강 유역은 천혜의 땅입니다. 요즘도 위미지향, 그러니까 어미지향, 다시 말해서 물산이 풍부하고 생선이 풍부하다 그래서 어미지향이라고 그럽니다만은 동정호, 요새 뭐 계림, 뭐 소주, 항주, 중국의 명승, 자연 명승은 거의 대부분 장강 유역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황하는요, 그야말로 인간이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황하의 홍수가 한번 몰아닥치면 하루아침에 모두 쓸어가 버린 그 항토 벌판에서 자연과 투쟁 속에서 만들어낸 문화가 황하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초사는 중국의 남방 문학을 남방 풍광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문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시인의 기질에 영향을 미쳤고 그 시인은 그러한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낭만적 정서가 함양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네. 아까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시인 구런의 천대성입니다. 시인의 분노, 이걸 갖다 전문용어로 발분 뭐 저서, 발분지작, 분노의 표출이 시가 된 겁니다. 왜 그러냐? 구런,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구련의 경력. 미리 말씀드리면 왕족 출신입니다. 또 스스로가 자부했듯이 이소의 천머리에 스스로가 자부하고 있듯이 하늘로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또 삼녀대부 좌도 등의 높은 빛을 역임했습니다. 거기다가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서 깊은 교양도 쌓았습니다. 그리고 조국을 향한 그리고 동족 백성들에 대한 끊임없는 연민의 정을 가지고 평생을 지나온 사람입니다. 이러한 개인적, 주관적 소위 하나의 분위기와 당시 전국시대의 초나라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시대적 상황, 이것이 서로 변증법적으로 서로 융합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초사라고 하는, 특히 이소라고 하는 천문이라고 하는 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들입니다. 자세한 것은 조금 이따 다시 이소를 이야기하면서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게 초사가 전승되어서 내려온 것은 소위 동안시대의 사람 왕일이라는 사람이 초사장구라는 책을 편집 17권으로 된 초사장구라는 책을 편집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초사를 감상하고 있다. 물론 그전에 서한시대의 유양이라는 사람이 초사집이라는 책을 편찬했지만 이 책은 오늘날 사라지고 전해지지 않습니다. 왕일이 이 초사집에 근거해서 자신의 작품을 보태서 초사장구라는 책을 편찬해서 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책이 지금까지 전승돼서 초사의 면모를 우리가 지금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왕일은 초사작품 25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현대 초사 연구자들에 의하면 25편 대다수가 소위 그 진위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구런의 진정한 작품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다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구런의 작품은 이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소 한 편과 구가라고 했는데 이 구가는 9편의 노래가 아니라 특정한 고유명사입니다. 하늘나라의 음악을 구가라고 부릅니다. 11편과 그리고 하늘에게 문논이라는 뜻을 가진 천문 그리고 이소와 같이 자신의 자전적 일대기를 시야 때에 가려서 쓴 9편의 구장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창랑지수 창해해 타가족하는 그러한 시로 시가지는 소위 어부 1편 그리고 초원 이런 정도가 구런의 작품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게 뭐 넘어가죠. 그럼 시인 구런의 일생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인 구런의 일생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중국 역사의 아버지 사마천의 사기 구런 가생 열전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전국시대에 그렇게 애국시인으로서 그렇게 저명한 시인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중국 남방문학, 낭만주의 문학의 효시이자 시인의 아버지라고 하는 구런의 일대기를 적은 기록이 한대의 사마천의 사기 구런열전 이외에는 전국시대의 어떤 문헌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국 말의 요평이라는 사람들, 중국 사람입니다. 또 후수라고 하는 민국 시기의 세계적인 대석학입니다. 호적. 그리고 특히 상당 대부분의 일본의 중문학자, 초사를 전공하는 중문학자들이 구런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많은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전국시대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한대 사람이다. 그리고 초사 작품은 구런의 작품이 아니라 많은 다른 문인들이 지어서 모두 구런의 이름에다가 가탁시켜 놓은 것이다. 붙여놓은 거다. 그래서 한때는 구런 부정론이 상당한 함께에 큰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한대의 사마천의 사기에만 등장하지만 전국시대 어느 전적에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은 구런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 병법 중에 유명한 손자병법이 있고, 손주인 손빈의 병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의 사기에는 손빈 병법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데, 이 손빈 역시 구런과 마찬가지로 전국시대 어느 문헌에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972년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소위 손빈병법과 손자병법이 나란히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손빈의 존재가 드디어 인정되었던 겁니다. 수천 년 뒤에 인정된 겁니다. 거기 또 육도라는 병서도 있습니다. 이 책도 사마천의 사기에는 등장하나 전국시대 어느 전쟁에도 육도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망태 유적을 발굴해 보니까 거기에 육도라고는 책이 엄연히 주관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후대의 기록에만 있고 전대의 기록에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 여부를 확정 지을 수 없는 게 중국 고대 문인들의 세계입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구런 사후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서한시대 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런의 고향 장사에 태부라는 배수를 지내면서 맹랑한강, 구런이 스스로 몸을 던졌던 맹랑한강을 지나가면서 조구런부라는 초사를 지어서 구런의 충정을 애도합니다. 오늘날도 남아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존재를 태수인 가이가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불정당할 만큼 모호한 시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런의 존재는 인정되는 것이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제 사람이냐? BC 343년에서 아니면 BC 355년 그리고 BC 278년 좌우에 세상을 떠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호하냐? 내가 언제 태어났다는 말을 유일하게 한 게 섭제정음행추의 유갱인오이강, 섭제 태세이가 섭제에 있던 그해 나는 그해 정월 경인날 나는 태어났노라. 이러한 구절을 고대 역법을 추산해서 현대 학자들이 다시 모색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343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358년이라는 아 55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 외에도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또 200 죽음도 맹랑왕의 몸을 던진 그 해가 언제냐? 이 해는 회사라고 하는 절명시를 짓고 난 다음에 몸을 던진 걸로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회사를 지은 해가 278년인지 268년인지 298년인지 모호합니다. 그래서 추정만 합니다. 대략 60여세 많이 살았으면 더 오래 살았으면 70여세를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 이소에 따르면 이름이 평이요 초나라 국왕과 동속인 왕족 출신 아까 말씀드렸죠? 자도의 배설을 지냈다. 자도는 어떤 배설이냐? 초나라에만 있는 배설입니다. 내정과 외교를 총괄하는 임금 다음에 높은 자리입니다. 3년. 그런데 3년 다음은 언제 했느냐? 임금의 신임을 잃고 추방당하고 된 뒤에 마지막에 지낸 배설이 삼려대부입니다. 삼려대부는 뭘 간직하는 데냐? 왕족 출신의 소위 왕족 출신의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 삼려대부입니다. 그래서 어부사에서는 그대가 삼려대부 아니뇨 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 해왕 때와 경양왕 때를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신임 왔던 해왕이 무능했기 때문에 충신을 알아보는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참소꾼들, 간신배들의 참소꾼들의 소위 영향을 받아서 군원을 멀리하고 드디어 강북 지역으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또 그리고 해왕은 진나라에 전쟁을 벌이다가 진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진나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자인 경양왕이 즉위합니다. 경양왕 역시 잠시 군원을 불러들여서 중임을 맡겼다가 다시 간신배들의 농관에 의해서 이제는 강남 땅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강남 땅을 유배하면서 장사로부터 맹랑강에 이르는 긴 강남 권역을 헤매다가 마침내 소위 맹라수, 장사북으로 맹라수에 이르러 투신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구런이 투신한 지 반세기 정도 되는 BC 223년 초나라는 진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BC 221년이 진시황이 중국의 천하를 하나로 통일한 해입니다. 통일 1년 전에 소위 초나라는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굳이 하느냐? 구런은 머지않아 멸망할 조국의 함렬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노하고 그리고 슬퍼했던 겁니다. 아, 이게 제가 이거 서툴러서 자꾸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이거 반대 거꾸로 넘어갔대. 예.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상식의 선에서 여러분들 하나 생각해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구론의 죽음과요, 단오절과 연관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오절의 유래, 음력 5일이 곧 우리 또 단오절이죠. 음력 5일이 단오절인데요. 단오절의 유래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론의 죽음과 연관된 겁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 구런이 명나수에 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충신 구런이 스스로 자결했다는 소식을 들은 명나수 주변의 백성들이 앞다투어 달려와서 구런의 시신을 건져내기 위해서 배를 서로 다투어서 저어 나가서 구런의 시체를 찾는 데서 오늘날 단오절이면 남방 지역에서 반드시 거행하는 용주, 용배놀이 강심의 깃발을 꽂아놓고 배를 여러 가지 배를 몰고 가서 누가 먼저 그 깃발을 뽑는가 하는 경주입니다. 단오절에 반드시 합니다. 이거 유래가 됐다는 것과 그리고 중국 남방에서 단오절이면 반드시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쫑주라고 합니다. 쫑주는 갈대잎과 같은 넓은 수초에다가
찹쌀이라든가 고기라든가 대추라든가 밤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고 소위 찐 음식입니다. 단오절날 반드시 먹는 겁니다. 이 쫑주의 유래가 충신 물에 빠진 물에 몸을 던진 충신 구런의 몸을 시신을 고기들이 뜯어먹지 말고 대신 이 쫑주를 먹으라 해서 빚어서 던졌다는 그런 데서 유래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사실 문헌의 기록을 살펴보면 단오제는 구런의 죽음 이전에 이미 유래했고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왜 구런의 죽음과 단오제를 결부시키냐? 민중의 소망입니다. 백성들이 충신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겠고 애석하게 여기기 때문에 단오제를 충신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그것을 기념하고 또 기렸던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진정한 역사의 평가요, 구론에 대한 민중의 평가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품을 알려면 그리고 한 시인을 알려면 시대를 알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구론이 살았던 시대는 전국시대 중엽에서 말에 이르는 기간입니다. 전국시대의 세 가지 키워드는 여기 잠깐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딱 세 가지입니다. 구런이 살았던 전국시대의 키워드는 세 가지다. 첫째가 약육강식이다. 둘째가 소위 합종연행이다. 합종연행이다. 이 합종연행과 약육강식의 시대 그리고 소위 마지막으로는 분열에서 통일로 나아가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왜 전쟁? 전국시대가 총 250년 정도 됩니다. 아, 250년 동안에 전쟁의 발발이 자그만치 220회가 됩니다. 1년에 한 번꼴로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이란 말 자체가 전투의 나라란 뜻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성을 땅을 뺏기 위해서 싸워서 치른 전쟁으로 죽은 시체가 들에 가득하고 성을 뺏기 위해서 벌린 전쟁으로 죽은 시체가 성에 가득 넘치다라고 맹자에서 저술 하고 있을 정도로 참혹했던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그 약육강식의 시대에 소위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나라들이 바로 소위 서북쪽의 진나라 그리고 저 북쪽의 연나라 그리고 동쪽의 제나라 그리고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남쪽의 초나라 이 일곱 나라 칠웅이라고 전국 칠웅 이 전국 칠웅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면서 연연과 합종을 서로 대결하면서 벌렸던 시대가 바로 전국 시대다. 합종은 뭐고 연연은 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실 겁니다. 합종이라는 것은 연나라로부터 제나라, 위나라, 한나라, 초나라, 즉 진나라를 제외한 여섯 나라가 종으로 맹종을 맺어서 맹양을 맞아서 공동으로 진나라에 대항하자는 겁니다. 이 대표가 소진입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진나라는 연행책을 시행합니다. 장이라는 사람이 대표입니다. 모두 유세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라 한나라 연맹을 맺고 자기와 가까운 나라하고는 서로 연맹을 맺어서 전쟁을 미루어 두고 먼 나라는 무력으로 침공하는 원교 근공의 정책을 썼던 연행책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진나라 연행책에 의해서 이 육국의 합종책은 참혹하게 무너집니다. 그 무너진 것이 바로 초나라의 멸망이자 그리고 진나라의 천하 통일이었습니다. 초나라 왜 멸망했느냐? 왜 가장 늦게 등장한 진나라가 통일을 할 수 있느냐? 변법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변법은 뭐냐? 요즘 잘 쓰는 말로는 적폐청산입니다. 부귀족들의 기득권을 모두 다 제거하고 공정한 경제제도를 만들고 행정제도를 만드는 것이 변법입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소위 상왕 등의 변법에 의해서 일찍이 부강한 나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대두합니다. 초나라 실신을 합니다. 그러나 후 귀족들의 악착
똑같은 그러한 저항을 견뎌내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불운이 추방당했던 것도 새로운 범법 주장에 앞장섰기 때문에 구귀족들이 밀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나라는 가장 넓은 땅,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도 결국 변법에 실패했고 적백청산에 실패했고 결국은 강자의 대열에서 물러나서 패망의 길로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대상 상황에서 구르는 그러면 어떤 비극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여기 잠깐 언급해 놨죠. 이게 어부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거세 개탁 아독청이요 중인 개치 아독성이라. 세상이 모두 썩을 대로 썩어서 탁해져 있는데 나만 홀로 맑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살기 어렵죠. 그렇죠? 또 중인 개치 아독성이요. 모든 사람이 모두 취생몽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만 깨어서 조국과 군왕과 그리고 동족에 대한 걱정으로 밤을 새웁니다. 하나의 염결정신, 염정정신이라고 할까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염결정신을 가진 데다가 시간 관계상 거기다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족, 왕족 출신입니다. 당시 전국시대는 초제진용이라고 해서 초나라 사람이 진나라에 가서 배설을 하든 진나라 사람이 초나라에 와서 배설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순자도 초나라 사람이 아닌데 초나라에 와서 난릉현에 현장을 할 정도로 왔다 갔다 했어요. 떠나가면 그만인데 구로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마 떠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에 몸부림쳤고 결국은 그 진퇴양난이 불어누 죽음을 이르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 불어누의 대표 작품 초사에 대해서만 이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잠깐 하죠. 불어누의 대표작이자 문인에 의해서 창작된 가장 장편의 정치서정시입니다. 모두 373구 2490자로 된 구론의 자전적 일대기를 읊고 있습니다. 우국과 울분에 가득 찬 천재 시인의 비가 현실을 이상의 실현을 위한 분투와 노력을 신화와 전설, 고대의 역사를 빌려서 피력하고 진퇴양난의 현실의 장벽에 부딪힌 울분과 해안을 피눈물로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시류에 부합하지 않는 의연하고 굳건한 투쟁 정신을 반복해서 음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죠. 자, 모두 전후반으로 나누어집니다. 크게는 앞에는 현실 세계, 뒤에는 환상의 세계, 작게는 11단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단은 고귀한 성품을 지지고 태어났음을 자부함과 아울러 임금의 무능과 변심을 걱정하나 다시 한번 자신이 임금을 인도해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자, 마지막이었죠. 자, 임금이시여, 준말을 타고 어서 달리시옵소서. 제가 앞길을 인도하오리다. 불어는 자신이 모시는 군왕이 고대의 요와 순인과 같은 성군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 성군이 되는 길을 자신이 인도할 수 있다고 바랬어요. 그런데 임금이 그것을 몰라줍니다. 그리고 내쫓습니다. 봉건 왕조 시대에 어떤 천부적 재질을 가졌다 하더라도 군왕의 지지와 군왕의 소위 허락이 없으면 그 재능은 발휘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결국 천재로서 가지는 울분, 이상을 펼칠 수 없는 해안, 조국 멸망에 가는 조국을 눈으로만 바라봐야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이러한 것들이 죽음을, 불어누를 죽음의 길로 내몰게 된 겁니다. 제2단은 고대 성군을 들어 임금이 다시 깨어나기를 추구하나 임금은 자신의 충정을 몰라줌을 한탄합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또 동랑지제를 육성해서 조국의 부흥을 고대하나 모두 시를 쫓아 초심을 버리고 마는 데 대한 안타까움과 자신만은 고귀한 정신을 지켜가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홉 번 고쳐 죽을지라도 어둠의 현실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거듭거듭 피력해냅니다. 또
세상에서 물러나 다시 수련을 길을 가나 초지는 결코 변함없을 것을 다시 한번 재천명하기도 하고 누이 여수가 촉을 떠나라. 왜 너 같은 인재가 이 나라에 너를 알아주지도 않는 이 나라에 남아서 그 고초를 당하느냐. 떠나라 제발. 그러나 충정을 지키다 죽어간 옛 성현들을 애를 들면서 떠날 수 없다고 간곡하게 하소연합니다. 순임금 앞에 나아가서 내 뜻이 옳은가요? 나의 행동이 당신의 뜻과 같은가요?를 묻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닫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 나의 정도다. 자, 그리고 이제 마침내 자신을 알아주기는 세상을 하늘나라에서 찾아갑니다. 천상세계를 주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천상세계에서도 불어는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그러자 다시 수많은 전설의 여인들을 찾아서 하나가 되기를 고대하면서 여행을 계속합니다. 어느 여인 하나 불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점쟁이 영분에게 점을 칩니다. 내가 떠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영분이 떠나라 떠나라. 너 같은 재주 있는 자 세상 어디 간들 쓰임이 없겠느냐. 제발 떠나라. 그러나 떠나지를 못합니다. 또 믿읍지 못해서 무함이라는 더 높은 점쟁이에게 점을 칩니다. 무함 역시 떠나거라 떠나거라. 왜 떠나지 못하느냐. 결국은 무함의 점을 따라서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자, 그래서 상하구색이 나오죠. 이게 그리고 영분의 길점을 따라 하늘에 올라 주유를 시작하나 천상에서 고향을 보고 결국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자, 여기 나옵니다. 햇빛 찬란한 하늘로 올라가는데 문득 고향이 내려다 보이네. 시종들도 슬퍼하고 내 말도 그리운 듯 머뭇머뭇 돌아다 보며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천상의 세계를 달려나가는데 햇빛 찬란한 서역당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발 밑으로 멀리 내 고향 땅 초나라가 보입니다. 결국 돌아가지 못합니다. 떠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난사는 악장의 마지막 부분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난할 이제란 말은 그만두고 잤구나. 이제 됐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국무인 마가지에 나라 안에 나를 알아주는 이 여건을 우아해호 고도요. 내 어찌 또 고국을 그리워하겠느냐. 기막조 겸이위 미정에 이 미정 나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정치 요순시대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정치를 함께 베풀 사람이 나라의 안에 없거늘 오종장 팽암지소고요. 팽암은 초국 전설적인 옛날 충신이었다가 역시 강물의 몸을 던진 신화적 존재입니다. 팽암이 계신 곳으로 나는 따라가려니 이게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맹나수에 몸을 던지게 되죠. 자, 이거 제가 거꾸로 돌리네.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이게 대단히 서툴러서요. 이게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소는 구르는 대표이자 중국 시가문학을 상징하는 작품입니다. 거의 모든 역대의 중국 문인들 시인들이 이소를 언급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인의 수만큼이나 논란도 많습니다. 지인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이 끝없는 논쟁의 계속이 바로 이소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마천은 이소 그런의 치조를 미루어 생각해보면 해와 달과도 그 빛을 견줄 수 있다라고 극찬에 극찬을 했습니다. 아마 구론의 운명과 사마천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이 서로 오버랩됐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현대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미어 역정으로 유명한 현대 중국 문화 비평가 리르호 이태구는 수천 년 중국 문학 역사에서 예술적 수준에서 이소와 견줄 수 있는 유일한 작품은 홍루몽.
바로 우리 최홍철 교수님의 전공이신 홍루몽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론의 가치는 단순히 새로운 문체를 만들었고 새로운 작품을 썼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구론의 생명정신에 있다고들 합니다. 구론의 생명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구론의 생명정신 때문에 구론을 중국 시인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중국 시인의 정신적 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론이 일생을 통해 시종일관 견지했던 행위들이 중국 역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마침내 정신적 상징으로 승화되었고 민족과 국가에 대한 충정정신, 집요한 이상의 추구와 진리를 견지하기 위한 탐구정신, 그리고 불의의 세력에 용감하게 대항하고 죽어도 굽히지 않는 저항정신, 이것을 구론의 생명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생명정신 때문에 초사의 가치가 수많은 중국 문인 지신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냈던 겁니다. 중국이 위난에 처했을 때, 국가적 이난에 처했을 때마다 시인 그리고 문인들이 구론을 열거하는 것은 바로 구론이 가진 이 생명정신에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러한 생명정신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인들도 여기 잠깐 열거했습니다만 최치원 선생이라든가 이색 이기보 정몽주 서거정 또 조선조의 김시섭 뭐 정철 윤선도 박재가 이런 분들 제가 대표적인 몇 분만 열거를 해놨습니다만은 소위 구론의 지조를 훈모하며 초사체 작품을 저작하고 그리고 시조와 가사 문학의 저작에 초사의 영향을 깊숙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론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중국 시가 중에 하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인들의 문학 정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구론의 낭만주의 시인 구론, 중국 시인의 아버지 구론의 일생과 그의 작품을 모두 하나같이 열렬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음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아마 또 제대로 전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도 중국 장강 유역을 떠도는 구론의 영혼이 이 사람아 초사를 전공했다면서 이다지도 내 심정을 몰라주나 라고 혀를 끌끌 차지는 않을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만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또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우리 선정기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질문을 한 2가지만 받아도 될까요? 예. 시간 관계상 사실은 우리가 앞에 식사를 입고 그래서 10분 정도 늦게 시작한 것에서 감안할 때는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질문 없이 가기 너무 아쉽기 때문에요. 질문을 두 가지를 먼저 받고 대답도 한 번에 해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네. 좀 손에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신가요? 너무 아쉽지 않으시죠?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왜 초사의 몸을 담아서 이 고통을 겪는가에 대해서 잠깐 소회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홍철 교수께서 46년 전에 우리 고려대학교 교정에서 중국 문과대학 중국어문학과 입학해서 만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어린 학생이었고 뭐 이제 겨우 대학을 들어왔던 그러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현웅 교수도 잘 이해하실 겁니다만 그 당시에 대학가에서는 주말이나 주일에 소위 헌책방을 순례하면서 이 책 저 책 뽑아도 보고 또 돈이 없었으니까 뭐 사지는 못하고 책 좀 있다가 꼽아놓고 또 몰래 어떻게 주인 몰래 훔쳐오기도 하고 그러던 시절이 낭만을 즐기던 시절이었습니다. 청계천 어느 선책방을 들렸을 때 우연하게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당시 자유교양협회에서 발간한 송정희 선생님의 초사라고 하는 번역본을 손에 넣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거기 헌책방 책상 끄트머리에 앉아서 들쩍거리기 시작했고 무언가 어린 가슴에도 그 굽이치는 감정의 굴곡들이 너무나 어떻게 깊게 인상을 남기게 됐고 그로부터 그 책을 끼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제가 서가에만 모셔드는 이유는 재질이 아주 나쁜 그 종이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보는 교양서적입니다. 요새 잘못 넘기면 부스러져 버리기 때문에 서가에만 꽂아놓고 더 이상 소위 펼쳐보지를 못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 계기가 이렇게 우연하게 시작돼서 오늘까지 초사 또 초사 신화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생들을 지도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과연 얼마만큼이나 최선을 다해서 제 전공을 성취를 위해서 노력했고 또 성과를 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우리 한문학과의 대가이신 김원정 교수 또 우리 홍로몽 대가이신 우리 최응철 교수 등 여러 동료 또 후학들 앞에서 초사를 이야기하다 보니 기면적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40년 전 그날로 되돌아간 것 같아서 저 자신도 감개무량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뭐 그래도 질문하실 게 있다면 질문하실 게 있다면 예. 한 말씀. 예. 네. 그리고 네. 예. 중국 시간의 원료인 초사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의 강연 정말 뜻깊게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약육 방식, 합종 연행, 분열에서 통일로 나아가는 시대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50년간 220번의 전쟁이 있을 만큼 굉장히 혼란한 시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한 또 초사가 또 낭만주의적이며 신화적인 성격이 강한 그러한 작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왜 이렇게 낭만적이면서 신화적인 이러한 작품이 나올 수 있었는지 단지 개인의 그러한 시대에 대한 회피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시대적인 아니면 종교적인 여러 가지 어떤 배경이 있으면 그것을 조금 더 여쭙고 싶고요. 또한 신화적인 작품이 있다면 선생님께서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보다 우리 송 선생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아마 우리 대중들을 위해서 아마 일부러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의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로맨티시즘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뭐 남녀 간의 연정이나 이런 것을 주제로 하는 낭만주의라기보다는 개인의 정감을 다시 말씀드려서 식양의 시들은 온유도누 다시 말해서 임금을 풍자하고 또 나쁜 무리들을 질타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경계를 넘지 않는 풍자와 은유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굽이치는 감정의 기복이 아주 평평합니다. 평평하다. 그런데 후런의 이소요를 비롯한 작품 속에는 나쁜 놈은 나쁜 놈, 싫은 놈은 싫은 놈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반고와 같은 사학자는 구론을 비평하기를 노제양기한 인물이다. 자신의 재주를 너무나 과신하고 드러내서 임금의 잘못을 지나치게 헐뜯고 비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책망을 할 정도로 직설적이고 감정적이고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유도누를 기본으로 하는 풍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식양의 세계만 있었다면 중국 문학은 정말 무미건조한 읽기 딱 고리타분한 그러한 노래가 예를 들어서 국풍 식양 305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관저 국풍 관저 제1편이 관관저고 제하지주 요조승려 군자호구 이렇게 나갑니다. 꽝꽝하고 질갱이는 강가에서 울고요. 아리따운 아가씨 군자의 좋은 짝이라네. 뭐 그냥 이렇게 선남선녀가 그냥 만나서 좋은 짝이었다. 나중에 또 이렇게 만나서 결혼했다.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그 축복과 행복의 표현도 그냥 평범해요. 그런데
그루노 작품 속에는 그러한 평범성이 없고 천문에서 보다시피 174개의 질문을 던져가면서 왜 하늘은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왜 세상에 나쁜 놈이 존재하고 충신은 버림받느냐,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분노와 해안을 거침없이 표출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낭만주의 어떤 대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신화 이야기를 했는데 신화는 초사는 중국 이게 신화까지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는데 중국은요 신화가 멸절되어 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불어귀랭난신 무슨 말이냐면 귀신에 관한 것, 괴이한 것에 관한 것 등등 신화 전설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한 그래서 보듯이 유가적 사고방식으로는 초현실의 세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승되어 온 시가마저도 모두 다 후대에 오면 멸절되거나 사라져버린. 그런데 초사 속에는 수많은 중국의 신화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초사를 중국 신화의 또 하나의 보고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부가 등등은 모두 신화를 가지고 전설을 가지고 노래를 꾸며내는 겁니다. 자, 천문도 마찬가지고. 자, 질문이에요. 한번 간단한 거 하나 더 해주신다고 했어요. 사회과학을 전공하신 사람으로서 천문 이제 인문학을 아주 관심 있게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그 구원을 위소해서 드러나는 그런 정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것이 다른 초사에서도 드러나는 건가요? 아니면 구원에 대해서 더욱더 잘 드러나는 건가요? 자,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까 구론의 위대성을 이야기할 때 또 초사의 출현을 말씀드릴 때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시인 구론의 천재성입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이 격정은 다른 작품 초사에는 이소와 같은 그러한 수준으로 농출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순자는 역시 초사체 작품을 저작합니다. 그러나 순자에게는 구론과 같은 시인으로서의 천재성이 없기 때문에 그 작품이 이소에는 전혀 못 미치는 문학적으로 정감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작품 세 편을 남기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더 구론이 돋보이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중요한 약속이 지금 VIP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상당히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혹시 다음 기회에 제가 혹시 있으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신 우리 서정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좀 조그만 손가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